시바견의 출생지는 일본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개량된 품종이 아닌 그 기원이 기원전 3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생각보다 고대 품종에 들어갑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어디가? 오늘은요, 겉보기에는 우리나라 진돗개와 많이 닮은 듯 하지만은요, 사실은 많이 다른 일본의 국견인 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함께한 시바견은요, 키코고요. 키코는 시바이누 중에서도요, 마메시바라는 일본에서도 시바견을 다시 조금 더 작게 개량한 그런 품종입니다. 시바견에서 시바라는 의미는요, 붉은색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은요, 붉은색 강아지란 이런 뜻입니다. 시바견은요, 일본의 산간지방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개량된 그런 사냥개입니다. 선천적인 품종의 개량 목적 자체가 뭐 사냥과 그리고 선천적인 품종의 개량 목적 자체가 뭐 사냥과 또 집을 지키는 이런 번견의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겉모습과는 달리요, 굉장히 용맹하고 경계심이 강한 품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볼래? 이 시바이누는요, 작지만 근본 자체가요, 산악지형의 사냥개이기 때문에 매우 강인하며 균형 잡힌 굉장히 탄탄한 체형을 가진 그런 강아지입니다. 남자 강아지의 크기는 8에서 12kg, 여자 강아지는요, 6.8에서 9kg 정도가 평균 크기입니다. 털은요, 겨울철 산악지형에 적응하도록 이중모로 겉털은 짧고 두꺼우며 속털은 굉장히 부드럽고 빡빡하게 자라납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풍성한 이중모를 가지게 되며 이 때문에 추운 날씨를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품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요, 실내에서 키운다면은요, 미친 듯이 브러싱을 해주지 않는다면요, 엄청난 털 날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털의 색상은요, 뭐 일반적으로 붉은색과 검은 털 위에 붉은색이 섞인 검붉은색 그리고 크림색 이렇게 세 가지 모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한 얼굴형 또 보시다시피 약간 특이한데요, 갈색의 도톰한 눈과 선명한 삼각형 귀를 가지고 있어서 여우와 매우 유사한 이런 형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우 같지 않은가요? 꼬리는 풍성한 털과 등쪽으로 확 말린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진돗개와 비슷한 꼬리 형태인데요, 꼬리가 크고 또 털이 풍성해서 의사 표현을 할 때 꼬리를 굉장히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털이 풍성한 꼬리를 활용해서요, 뭐 경계심이나 방향, 공포심, 복종심 등에 확연하게 보이는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은요, 주로 사냥개들의 특징인데요, 시바견 역시 이러한 사냥개의 특성을 모두 이어받아 흥분하거나 혹은 경계할 때 꼬리를 바짝 세우거나 꼬리를 부풀리는 뚜렷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시바견의 성격은요,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고집이 엄청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집과 재산을 지키던 번견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영역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한 편이며, 이로 인해서 자신의 영역권이라고 생각한 곳에 다가오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잘 보이고 또 이로 인해서 잘 짖는 편에 들어갑니다.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허용한 가족 외에는요, 곁을 내주지 않는 이런 성격도 있어서요, 키우는데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쉬운 품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 이런 범위 안의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순종과 복종심을 보입니다. 이건 모든 사냥개들의 특성이거든요. 시바견은요, 사냥개와 번견의 특성을 DNA에 고스란히 이어받아서요, 작고 귀여운 이런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용맹하고 적극적입니다. 항시 주변 환경을 경계하고요, 접근하는 낯선 사람이나 동물에게 본능적인 경계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요, 시바견들 특유의 경계심과 가족에 대한 보호가 발휘되는 이런 본능적인 특징들입니다. 시바견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다른 사냥개들과는 달리 훈련이 비교적 힘든 품종에 들어간다입니다. 독립적인 성격과 굉장히 높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 같은 것들이 막 합쳐져가지고 훈련이 정말 어려운 품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잔머리도 빠르거든요. 하지만은요, 일관된 훈련과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요, 신뢰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훈련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며, 이때는요, 절대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야단을 치는 방법보다는요, 보상을 통한 훈련이 더 적합한 이런 견종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야단을 치면요, 훈련이고 나발이고 바로 대세는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바견의 가장 좋은 점은요, 웃는 얼굴에 귀여운 외모도 한몫하지만은요, 자신이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입니다. 시바견들은요,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족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충성스럽고 자신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시바견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바견들이 잘 걸리는 유전적인 질환은요,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데요, 이는요, 강아지의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강아지가 통증을 느끼거나 걷거나 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내장과 같은 눈 질환 역시 잘 생기는데요,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흐려지는 질병으로 나이가 들면서 눈의 검은 동공 부분이 흰색으로 보이면서 서서히 시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라고 PRA라는 질병도 드물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게 눈의
국내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갑자기 위축되어 5살에서 7살에 접어들면서 시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피부염 역시 다발하는 품종인데요. 전반적인 피부의 습진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거나 혹은 소화기 알레르기로 인해서 만성적인 설사가 생기기도 하는 이런 품종에 들어갑니다. 또한 정신병의 일종인 강박증 역시 다발하는 품종입니다. 제자리에서 꼬리를 맹렬히 쫓는 스피닝이라든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 이식증 같은 질환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 품종으로요. 지나치게 꼬리 쫓기를 한다든가 이식증을 보인다면요 반드시 주치의사님께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시바견은요 중형 사이즈의 강아지에 웃는 얼굴을 가진 매력적인 강아지입니다. 엄청나게 털이 많이 빠지는 단점과 고집이 세고 타인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엄청난 충성심과 활동력을 보여주는 재밌는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시바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